자, 복습하는 셈 치고, 간단하게 좀, 총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숫자가 있잖아요. 자, 숫자는 우리가 차례대로 하면은, 건, 태, 리, 진, 손, 감, 그 다음에 간, 권,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이라고 했잖아요. 3이면 리께니까 전부 위에가 리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고. 또 우리가 이제 BC 나비법에서 이거를 붙일 때 양은 자, 인, 진, 오, 신, 술. 순서고, 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음은, 축, 해, 유, 미, 사, 묘. 이 순서라고 그랬어요. 자, 이 순서인데, 여기는, 아버지와 장남은 여기서, 둘째 남은 여기서, 셋째 남은 여기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셋째 남. 그래서 셋째 남, 둘째 남, 아버지와 장남은 자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 여기서 축은 뭐다? 어머니. 해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뭐다? 셋째, 택계, 셋째. 셋째를 말하고 유에서 시작하는 것은 둘째. 그러면은 화가 되겠죠. 리께가 되겠죠. 리께. 자, 셋째, 미는 뭐다? 장녀. 장녀가 사소풍화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녀가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4요부터 읽고 요거는 1호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자, 우리가 그러면은, 자, 리께는 이걸로 볼게요. 자, 리께는 이걸로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구리와 중절이죠. 자, 이 리께 요거만 갖고 봤을 때는 이게 저기 6, 7을 볼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같은 거는 전부 제거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같은 거 제거하고 나면 뭐죠? 음이 남잖아요. 그럼 뭐죠? 음이 남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두 번째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녀가 되죠. 중녀. 두 번째 가운데 여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뭐죠? 이건 뭐죠? 자, 같은 거는 생략하고 같은 거는 지우고 틀린 게 이거죠. 뭐죠? 이거는 음이기 때문에 여자가 되죠. 여자가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첫 번째니까 뭐예요? 장녀가 되는 거죠. 장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장남은 뭐죠? 삼진내하연. 그러면 자, 삼진내하연. 자,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자, 음이 두 개가 있잖아요. 같은 것은 지우고 이거 하나만 남죠. 이거 뭐죠? 연결됐으니까 양이니까 남자고 첫 번째 있죠. 그럼 뭐다? 장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안다는 전제 하에서 자, 리께는 뭐죠? 중녀가 돼요. 중녀가. 중녀가 되면은 우리가 자, 가운데 여자가 자, 유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근데 업서 시작한다. 사유부터. 그래서 자, 유 여기다 써주고요. 미 사 그다음에 묘, 이래 써주고, 그 다음에 축, 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택계에서는 전부 여기 위에 있는 건 전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거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라고 쓰면 되는데, 유, 자, 유, 미, 사는 다 공통이겠죠.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으면, 자, 인, 진, 오, 신, 술, 그 다음에 축, 해, 유, 미, 사, 묘. 자, 첫 어머니, 셋째 딸, 둘째 딸, 장녀, 그렇죠?
자, 니께는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는 둘째 딸이죠. 어머니, 셋째, 둘째 딸이니까 유부터 적어요. 사유부터 적은 거예요. 유미사가 되죠. 유미사. 그러면은, 자, 여기서 유미사는 공통이 되어버리죠. 전부 유미사, 유미사. 왜? 전부 위에가 이거니까 그러죠? 니께니까 전부 공통적으로 유미사는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속궁오행이 이거예요. 속궁오행. 이거는 저희가 이제 써놨는데, 금금에서 시작된다는 거고, 간표에서 시작된다는 거고, 리와에서 시작된다는 거고, 손목에서 시작되는 거고, 리와. 공통적으로 4개씩 있죠. 근데 지금 전부 여기서는 뭐다? 다르죠. 그래서 리와가 제일 많고요. 리끼니까 리와가 제일 많겠죠. 다른 것이 금금이 2개가 있고, 간토가 있고, 손목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나중에 다 보면 다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금금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몇 번째에서 바뀌냐? 그게 세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색깔 떨어진 게 응이 된다고 그랬죠. 자, 금금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세 개가 다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첫 번째, 한 칸이면 뭐죠? 이료가 변하려면, 요게 변해야 되죠. 두 번째, 변했고, 세 번째 변했고, 네 번째 변했고, 다섯 번째 변했어요. 그 다음 위로는 못 간다고 그랬죠. 6효는 못 간다고 그랬죠. 그럼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되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되돌아오면, 밑으로 내려오면 뭐죠? 이게 사요. 사유가 뭐라고 했죠? 사유가 바뀌게 되면 이거는 유혼께라고 했어요. 유혼께. 사유가 세유가 되고요. 근데 밑에가 또 틀리죠?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다 돼야 되죠? 다 연결해 줘야 돼요. 밑에가 다 변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기혼께. 기혼께는 밑에가 학기가 전부 다 바뀐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그러면 이건 뭐다? 기혼께는 뭐다? 사유, 저기 삼유죠? 삼유가 세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여가 세유가 되는 거예요. 응유는? 여가 되겠죠. 상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를 채워내야 되겠죠. 자, 천은 뭐죠? 남자죠. 앞에 우리가 남자 이렇게 세개 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세 개가 아니라, 이 근께는 뭐죠? 아버지죠. 자인진, 오신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인진, 밑에는 자인진 써주면 되겠죠. 자, 인, 진. 자인진. 위에는 이 리께 써줬고요. 자, 밑에는 뭐냐면, 화택규예요. 화택규. 자, 이거는 뭐죠? 택계죠. 택계는 뭐죠? 셋째 딸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해유미 사묘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사요부터. 요거는 일요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택계니까 둘째 딸이니까 아니 셋째 딸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해유 미사묘축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요거는 둘째 딸이죠. 둘째 딸은 어떻게 된다? 유부터 시작이죠. 유미사 뭐죠? 묘. 그다음에 축해 이렇게 나가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죠? 장남이죠. 장남은 아버지와 똑같다고 했죠. 자인진 오신술이라고 했잖아요. 자인 진, 오신술. 자, 밑에. 자, 이거는 뭐죠? 장녀죠. 장녀는 사묘부터 미사묘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얘가 장녀라고 써요. 자, 장녀. 미사묘, 뭐예요? 그 다음에 축해유죠. 축해유. 그쵸? 축해유. 두 번째, 화계. 화계는 뭐죠? 이거는 중남이죠. 중남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기는 아버지와 장남, 둘째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인진오. 그래서
인, 진, 어, 이렇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삼남이죠. 삼남은 뭐다? 진부터 시작됩니다. 진부터. 둘째, 셋째니까. 첫째, 둘째, 셋째. 자, 그러면, 진, 자, 진, 뭐예요? 자인진, 자인진, 오, 신, 그렇게 나가죠. 오신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공께죠. 공께는 뭐다? 어머니죠. 어머니보다 축해유로 나가면 되죠. 축해유, 미, 사, 묘. 이렇게 되죠. 자, 이거가 다 정해졌어요. 다만, 이제, 세와 그 관계를 보게 되면, 자, 이거 세와 응을 적었고요. 자, 뭐죠? 이거는 금이죠. 이거는 뭐죠? 화죠. 화니까 뭐예요? 화극금에서 관이 되죠. 미는 뭐죠? 토생금이니까 인성이니까 부가 되고, 유는 같은 금이니까 형이 되고요. 진은 토생금이니까 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인이니까 금금목이니까 재성이 되죠. 재가 되고, 처화 되죠. 자는 금생수니까, 식상이니까 손이 되겠죠.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토는 뭐죠? 팔간산 상현이죠. 그러면 이렇게 원래 끊어져 있어요. 자, 이 모습이 되려면 몇번 동안 변해야 되냐? 자, 첫 번째 변했죠. 두 번째 변했죠. 세 번째 변했죠. 네 번째 변했죠. 네 번째까지 변했죠. 그렇죠? 네 번째. 그러면 하나, 둘, 셋인데, 여가 뭐가 있냐면 세가 되고, 밑에 세가 떨어진 초요가 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자, 토를 의미하면 사니까 화생토니까 뭐죠? 부가 되고, 미는 같은 토니까 형제가 되고, 유는 토생금이 되니까, 식상이 되니까 손이 되죠. 그 다음 축은 같은 토니까, 형제가 되고요. 묘는 목극토가 되니까 관기가 되고, 사는 화생토가 되니까 인성이니까 부가 되죠. 자, 리께는 구리와 중절이죠. 둘 다. 제자리 위치예요. 제자리 똑같죠. 그쵸? 이거는 뭐, 변하는 게 없잖아. 그대로니까. 그 뭐죠? 그대로니까 이거 뭐다? 상이 세가 돼요. 상효가, 삼효가 응이 되고. 자, 이 상태고. 자, 화하고. 축해유 미사하니까 사죠. 사. 자, 화하니까 뭐예요? 같은 화니까 형제가 되고요. 미는 화생토니까 식상이니까 손이 되고요. 유는 화극금이니까 재가 되고. 그 다음에 해수는 수국하니까 관이 되고요. 축은 화생토니까 식상이 되니까 손이 되겠죠. 인성은 목생화니까 부가 되겠죠. 인성이니까. 그 다음에 손께는 사손풍화절이죠. 사손풍화절. 자, 사손풍화절이 원래 이거죠. 이건데 이게 위치가 바뀌려면 몇번 바뀌어야 되냐 볼게요. 한 번. 한 번. 두 번. 다시요. 여기서, 자, 한 번, 아니요, 이게 연결됐죠? 사소풍화죠. 이게 되죠. 자, 한번 받겠습니다. 연결됐죠? 근데 얘가 바뀌었으니까 더 올라가야 되겠죠. 두번 받겠어요. 그 다음에 세번 받겠어요. 그 다음에 네번 받겠어요. 근데 모양이 다르죠? 네번 바뀌었고, 네번 바뀌었고, 여기까지 바뀌었죠, 여기까지. 아, 잘못 단것 같아요. 사손풍화절이죠. 사손풍화절. 제가 이게 괴를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손풍화절. 풍화절이면 끝에만 끊어져 있는 거죠.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손괴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뀌려면, 자, 첫 번째 바뀌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뀌었죠? 세 번째 바뀌었죠? 세 번째 바뀌었고, 네 번째 바뀌었죠? 네 번째 바뀌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바뀌었네요.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까지 바뀌었어요. 그럼 모양이 같나요? 같네요. 자, 그러면 뭐다? 다섯 번째까지 바뀌었죠? 그러면은 여기가 세가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되죠? 두 번째가 응이 되겠죠? 자, 이게 되고, 자, 목의 입장에서 사화는 화니까, 목생화니까, 자손이 되겠죠? 식상이 되니까, 미는 목국토니까 재가 될 거고요. 유는 금금목이니까 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는 목국토니까 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는 같은 목이니까 형이 될 거고요. 수는 수생목이니까 인성이 되니까 뭐죠? 부가 되겠죠. 부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리와 함께 보면은, 자, 리와는 가운데가 끊어져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다니까 몇번 바뀌었나 볼까요? 자, 한번 바뀌었죠. 한 번.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바뀌었죠? 끝난가요? 맞죠? 그럼 두 번째 바뀌었으니까 이게 두 번째가 세가 되고, 한, 세칸 끊었던 여가 응이 되겠죠? 자, 응이 됩니다. 자, 화 입장에서 보면, 화는 같은 사화니까 형제가 되고요. 미는 화생토니까 식상이 되니까 뭐가 될까요? 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는 화극금이니까 재성이 되겠죠? 극을 하니까. 역시 유금도 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수는 수극화가 되니까 관이 되겠죠. 관기가 되고, 축은 화생토가 되니까 식상이 되니까 손이 되겠죠. 이렇게 돼 보이고. 그 다음에, 자, 화께서 이게 바뀌었다니까. 자, 구리와 중절이죠. 자, 몇 번째 바뀌었나 볼까요? 자, 첫 번째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뀌었고, 끝이죠. 똑같죠. 세 번째 바뀐 것까지 똑같죠. 그러면 어디가 된다?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이거 세가 되겠죠. 여섯 번째 상요가 뭐죠? 응이 되겠죠. 세칸 차이니까요. 그 다음에 화하고 같은 화니까 뭐야? 이거는 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화생토니까 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는 화극금이니까 재성이 되겠죠. 오는 뭐죠? 같은 화니까 형제가 되겠죠? 지는 화생토니까 식상이니까 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는 뭐죠? 목생화니까 인성이니까 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고. 자, 리께가 또 이렇게. 자, 몇번 바뀌었나 볼까요? 자, 한번 바뀌었죠? 끝인가요? 네. 한번 바뀌어 끝이네요. 그러면, 자, 여가 뭐죠? 첫째가 세가 되고, 네 번째가 응이 되겠죠. 초요가 세가 되고, 사요가 응이 됩니다. 자, 화 입장에서 보면 사화는 같은 형제고요. 미는 화생토로 손이 되고요. 유는 화극금이 뭐죠? 재성이 되죠. 자, 금은 화극금으로 역시 재성이 되고요. 오는 같은 화니까 형제가 되고요. 지는 화생토로 식신이니까 뭐죠? 식상이니까 손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금금에서 이게 나왔대요. 화지진이. 자, 그렇죠. 금금이 화지진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금금은 전부 이게 연결돼 있죠. 자, 몇 번째 바뀌었나 볼까요? 자, 첫 번째 바뀌었고, 두 번째 바뀌었고, 세 번째 바뀌었고, 네 번째 바뀌었고, 다섯 번째 바뀌어야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죠? 밑으로 내려죠. 여섯 번째 바뀌죠. 뭐죠? 이게 유원이죠. 유원은 몇 회? 사요가 3회가 되죠. 그러면 1, 2, 3, 4. 얘가 3가 되고, 초요는 뭐다? 응이 되겠죠. 3칸 차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금이 되고, 이건 화죠. 화극금이니까 뭐 돼요? 이거는 관이 되고, 미는 토생금이니까 인성이니까 부가 되고, 유는 같은 금이니까 형제가 되고, 묘는 목이니까, 금금목이니까 뭐다? 재성이 되죠. 사는 화극금이니까 관이 되고요. 미는 토생금이니까 뭐가 되죠? 인성이니까 부가 되죠. 자, 이게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금의 관, 사, 응, 부미, 형, 유, 부, 진세, 재, 인, 손, 자, 맞죠? 자, 이거는 맞습니다. 두 번째, 부사, 형, 미, 손, 유, 세, 형, 축, 관, 묘, 부, 사, 응. 맞죠? 자, 이것도 맞고요. 형, 사, 세, 손, 미, 재, 유, 관, 해, 응, 손, 축. 부묘 맞죠? 여러분들에게 연장을 이어서 이렇게 한 번씩 같이 할때 그려보시면 좋죠? 자, 하시면 좋습니다. 선사, 재미세, 관유, 재진, 형인응, 부자 맞죠? 자, 형사, 손미응, 재유, 재유, 관해세 손축부모 맞죠? 자, 일단은 형사응 손미 재유 형오세 손진 부인 자, 맞습니다. 자, 이쪽을 보면 형사 손미 재유응 그다음에 재신 형오, 손진세. 자, 이렇게 보시면 맞고. 그 다음 여기는 관사, 부미, 형유세, 재묘, 관사, 부미, 응. 맞죠? 부미응.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리께. 리께에 관한 것도 다 보았습니다. 자, 3번 전부 리께죠, 여기는. 자, 위에가 전부 리께 3번. 1, 2, 3, 4, 5, 6, 7, 8. 다음은 뭐겠어요? 전부 4가 되겠죠. 4는 뭐죠? 진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 태, 리, 진, 손, 감. 그 다음에 간, 곤.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